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렉스 토크쇼의 알렉산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분이 또 참석을 해주셨네요. 주식회사 오디오리움, 주식회사 온돌라이프 대표이사이신 양철훈 대표이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지바우스 대표이사이신 문진성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양 대표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K채널에도 두 번째 방문하셨네요. 예. 네. 어떻게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름 바빴습니다. 예. 한국의 그 온돌라이프 기술과 예. 또 음향 기술과 이두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예. 매우 바빴고요. 예.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온돌라이프의 온돌 기술이 예. 전 세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한번 이곳 키르기스스탄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예.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방문에 함께 오신 대표이사님, 문진성 대표이사님이신데, 회사 소개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철학이 있는 바른 디자인 이야기집 이집입니다. 예, 저희는 그 약자였군요, 이 예, 집이. 이야기집 이집입니다. 네. 그 보통 아름다운 집이 비싸고 넓은 집이 아니라 예. 따뜻하고 편안하고 햇살이 잘 들어오고 손님을 밝게 맞을 수 있는 철학을 담고 예.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사업도 하시고, 디자인도 하시고, 예,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방문 목적은 좀더 색다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에 저희 K채널에 출연을 하셨을 때, 온돌라이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새롭습니다. 특히 오디오 쪽인 느낌이 제가 들고 있는데, 오디오리움 그러면, 이또 다른 회사를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그 최고급 오디오, 예. 예를 들어 그 골드문트라든가 FM 어쿠스틱스 같은 두개 조합만 해도 한 5억 이상 넘는 그런 오디오들을 갖다 놓더라도 공간이 좋지 않으면 소리가 네. 네.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간 활용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오디오리움은 오디오는 소리고 네. 리움은 우리가 아쿠아리움할 때그 리움.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통일이죠. 그러니까 예. 오디오가 있는 곳인데 예. 이 음향 공간을 제대로 설치해서 예. 또 저희가 개발한 평면파 스피커를 이용하면 예. 음이 원음보다 거의 100배 이상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 그래서 이 100배 이상. 지구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양 대표님이 큰일을 해내셨군요. 지구상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그냥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음향의 소리를 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그러니까 기술, 공간도 같이 만들고 예. 단지 기계만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공간을 같이 구축하는 사업. 예. 거기에 이제 따뜻한 저희 온돌라이프의 예. 그 따뜻한 그 찜질방 같은 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예. 굉장히 천국이 따로 없겠죠. 그러면 음향과 온돌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 문 대표님은 디자이너시고, 그럼 조합이 제가 보기에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 키르기스탄에 공동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동 사업 실현차 함께 방문하신 겁니까? 네, 뭐 디자인은 건축적인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은 우리 문 대표가 한국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 인테가 높은 디자이너예요. 네, 제가 그러시군요. 저도 3차원 설계를 해서 네. 다른 사람이 집을 예. 짓거나 이랬을 때, 예. 아우, 참 별로야, 뭐 이런 걸 대부분 많이 예. 하는데, 예. 우리 문 대표가 지은 집 보고 아주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구석구석 공간을 정말 활용을 잘하고, 네.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집에 네. 가니까 햇볕도 참잘 들고, 네. 누구나 그런 집 사는 게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디자인 하신 집들이세요? 예, 직접 디자인하고 예. 시공하고 현장에 서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직접 디자인까지 하시고. 그래서 문 대표가 디자인한 공간에 네. 예. 저희 난방 기술과 오디오 기술이 들어가면 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예. 힐링 하우스가 되는 아유, 거죠. 너무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키르기스탄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키르기스탄 한국과의 주거 문화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럼 두 분께서는 주택 문화를 이제 새롭게 선보이시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보셨을 때 주거 문화의 다른 점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 예. 사람마다 인종마다 예.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예. 저희 한국에는 온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욕실에 배수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물을 막 써도 괜찮고, 그다음에 그 비데라는 전자제품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면 되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좋습니다. 문화죠. 예. 그래서 그세 가지가 갖춰지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바닥 난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한국과 다른 점이 아무래도 한국은 바닥 난방을 위주로 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은 이제 저희가 난방 시설이 라지에타라고 해서 예,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죠. 예. 한국은 바닥 난방이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다닙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두꺼운 옷안 입고 거의 속옷으로 다닙니다. 그것도 겨울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집 자체가 공기도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에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호텔도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미세먼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같은 거를 굉장히 그렇죠.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열 손실이 아무래도 많겠죠. 열선실도 많고, 집이 좀 빨리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난방을 할때 바닥 난방이 아니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열 손실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점이 다르다고 보셨고, 욕실 비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양 대표님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욕실이 굉장히 깨끗하게 물이 참잘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같은 것만 이렇게 지금 항상 깨끗한 욕실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돼도 욕실이 좀 깨끗해요. 욕조 문화가 다르겠죠. 비수관이 욕조 위에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국식으로 바꿔서 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편리하겠죠.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하게 되면 더 이상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현재 있는 수준에서 하려면은 거기를 다 파고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눈 이제 난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던 온돌 문화나 이 난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또 침대 난방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침대 난방은 또 어떤 특장점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따뜻하게 데워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면 피부부터 이렇게 안에 들어오는데 사람이 느낄 때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혈액이나 이 뼛속에 있는 골수 같은 걸 먼저 데우고 이렇게 오면 몸이 점점 따뜻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해지냐면 몸 안이 따뜻하니까 추운데 밖에 나가도 별로 춥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찜질방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침대에다가 저희 난방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침대 자체가 난방이 된다는 네,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럼 원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 침대에다가 전기 열선이나 온수 매트 이런 걸 까는데 이런 걸 깔게 되면 사람이 좀 피곤해요. 거기서 그 따뜻함은 왠지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는 신체에 있는 세포를 이렇게 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그 수증기의 황토를 데웁니다. 황토를요. 그래서 황토에다 열을 추결을 해요. 그리고 이 추결된 열이 위에 편백나무로 아주 좋은 소재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향과 이렇게 더해서 몸 안에 이렇게 파고드는 쉽게 말하면 보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난방을 주는 전기장판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전기장판은 그 안에 주파수가 이렇게 흐르는데요. 우리 몸에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철분 이온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철분 이온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 주파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자고 싶은데 이 세포들이 막 흔들려요. 그 주파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한데 저희는 아예 그런 게 없이 그냥 우리 전통의 구들처럼 온도 수증기 이렇게 따뜻하게 황토를 데우는 것도 똑같이 그 원리로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보지 않은 분들께 아늑하고 그렇죠. 찬란함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그 면역력을 증가해주는 효과도 있고 일단 건강 뭐 온돌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불이나 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침대 자체가
난방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이번에 왔을 때 이쪽에 샘플을 한 두 개 정도. 네.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의 편백나무까지는 못 하겠지만 안쪽에 그냥 따뜻한 올리브에서 두 개 정도 만들어서 재현을 해서 여기 K채널에 한번 홍보차 놔두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주택에 개인 침대도 있겠지만 찜질방을 그 전에 소개 한번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중이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이용하는 개인 찜질방을 주택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소개를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바닥 난방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바닥을 까고 그 다음에 엑셀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고 시멘트를 붙이고 미장을 하고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저기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게 그럼 제가 한국에서 만드는 게 일종의 모듈을 만들었어요. 작은 모듈을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서 설치를 단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상당히 시공 시간이 빠르네요. 하루면. 그래서 이쪽에서 공간을 주면은 이 공간의 치수를 다 재서 한국에서 저희가 그 샘플을 제작해 오면 그 공간에 이렇게 딱딱 놓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난방이 되는 거고. 아, 조립이 가능하다. 조립, 분해 조립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 마감이 천연 원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식 난방의 또 장점은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대로 뜯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강에 효과적인 것도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우리 문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워낙 색깔이 아름다워서 해놓는 것 자체로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편백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정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나 오염에 되게 탁월합니다. 편백나무, 편백나무라면 중앙아시아에서는 흔하지 않은 나무인데 주로 한국에 한국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 아까 문 대표 말처럼 정전기가 없다는 것은 먼지를 끌어오질 않죠. 먼지가 안 붙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도 굉장히 표면은 깨끗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을 다 죽이고 그다음 썩지가 않아요. 물을 부숴도 썩지 않고 커피를 쏟아도 오염이 되게 강합니다. 아무런 코팅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오직 그 사포질로 부드럽게만 샌딩을 하는데 이게 몸에 닿으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상당히 특장점이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네요. 아, 그렇다면 저희 키르기스탄 국민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K채널에 주문하시면 저희가 시공해드리겠습니다. 온돌 기술, 발굴돌 판매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 양 대표님께서 또 1년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오디오리움이라는 회사를 그동안에 또 키우셨고 오디오리움의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좀 더 특장점을 한 번 더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오디오리움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제가 개발한 평면파 스피커에 있습니다. 평면파 스피커네요? 평면파. 평면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커는 공면파 스피커라고 해서 소리가 구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건데요. 얘는 자석이 진동을 위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진동이 우리 소리에 절대 100%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소리가 부족하고 또 소리가 공면으로 하기 때문에 가깝게는 크게 들리고 끝에 가면은 멍멍하게 들리는 기존의 스피커는 이런 원리인데 제가 만든 스피커는 이거를 전자기장으로 바꿔서 소리를 재현하면서 전자기장, 소리가 기존의 해상도보다 한 10배 이상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안 들리는 부분까지 잘 들려요. 그래도 가깝게도 크게 안 들리고 끝에 가서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그러면 소리의 분할이 일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 아까 말했던 편백나무 마감재를 사용함으로써 소리가 이렇게 바닥에 튀는 음이 굉장히 더 선명해지고 그렇죠. 소리라는 것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스피커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렇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해갑니다.
새로운 주택 문화를 건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예, 아름답고 또 효율적이고 편안한 주택이 탄생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키르기스탄에서 어떤 느낀 점이나 환경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제가 키르기스탄에 와봤는데 환경이 너무 좋고 그 습기가 없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고기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많은 집들을 돌아보진 않았지만 그 여기에 사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고 효율적이고 컴팩트하고 좋은 음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삶을 위한 완벽한 퍼펙트 라이프를 위한 집을 여기서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집을 구현하신다면 정말 이 키르기스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주거 문화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집하우스 주식회사의 어떤 특별한 디자인 노하우가 있으세요? 제 전공은 원래 그 건축보다 철학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튼튼하고 비싸고 커다란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그 더 인간적이고 음식 냄새가 맛있게 나고 음악 소리가 잘 들리고 별을 더 잘 볼 수 있고 이런 행복한 집을 짓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모토이신데 그 노하우가 생긴다면 어떤 노하우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아, 저는 건축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집, 난방과 색다른 디자인, 오디오 음향, 이 시스템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키르기스탄의 새로운 주택 보급 문화를 안착시키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두 분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자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힐링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너무 좀 빠르고 복잡하게 지내는데 이 자연환경을 같이 즐기면서 우리 한국의 기술을 같이 들어와서 좀 살만한 곳을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 대표님께서는요? 다 얘기해 주셔서 저희 거기 동감하고요. 저는 거기다가 예쁘고 작은 집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좋으니까. 그리고 두 분의 꿈도 반드시 키르기스탄에서 주거 새로운 주거 문화의 보급에 대해서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즐거운 토크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